선생님 오늘 인터뷰를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피의자 네. 김모 씨와 네.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그분 통해서 가게 계약을 했어요. 언제 계약을 하신 건가요? 6년 전에요. 6년 전에요? 네. 그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고 그분이 정치 성향이 어떤 건지 계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러 일단 처음에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사무실 테이블에 신동아하고 조선일보 신문 잔뜩 있었어요. 저는 거기서 좀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뭐 그 다음날 이제 좀 새에 대해서 깎아달라 이런 얘기가 그 다음날도 가고 한 몇 번 방문을 했는데 그 테레비에 그 YTN인가? 어디서 계속 정치 기사가 나니까 에이 저런 XX 같은 놈들 때문에 나라 망한다.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나올 때만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뭐 테이블에 조선일보 신문 있으니까 그 얘기할 때 너무 듣기 싫어서 아 좀 테레비 껐으면 좋겠다고 승계를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같이 아산시청을 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분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 중에 그 정치 얘기를 또 하시면서 문재인 빨갱이 뭐 민주당 빨갱이 같은 얘기를 하길래 너무 듣기 싫어서 솔직히 그때 제가 이제 커밍아웃 하려고 뭐 하시냐 아 계약을 해야 되니까 내가 그리고 저렇게 나이 먹은 사람 우리 아버지도 어쩌지 못하는 정치 성향을 내가 여기서 싸운다고 해결이 되겠나 싶어서 그냥 참았어요. 참고 대신에 좀 불편하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그냥 얘기해 주시면 문재인 빨갱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나라 망친다 이 나라 공산주의 된다 뭐 민주당 치가 떨린다 뭐 그런 얘기. 이동 중에 그렇게 한두 번 들은 것 외에는 그 전후에는 자기 부동산 사무실에서 한번 또 그러고 그렇게 한 세 번쯤 들은 것 같아요. 그게 6년 전이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받았던 기억은 저분이 굉장히 보수 성향이구나. 보수 성향이고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가부장적인 생각. 여자는 이래야 되고 남자는 이래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자기 딸 얘기할 때조차도 뭐 혼자서 여행하는 걸 제가 자랑하길래 대단하다 멋있다 혼자서 그랬더니 여자는 그러면 안 된다고 얌전히 다 시집가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희 가게 개업했을 때 여기 자기 부인이랑 여기 자기 지인 두 명이랑 와서 식사를 하다가 김치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부인이 집에 가서 김치를 갖고 오더라고요. 집에서요? 음식점에서 네.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네네. 집에 갔다 올게요 하더니 김치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근데 뭐 화를 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다 온화한 분위기였어요. 온화한 분위기예요? 네. 왜 온화한 분위기에 김치가 맛이 없다? 아니 뭐 맛이 없는지 자기가 원하는 김치를 갖고 말하니까 부인이 갔다 온다고 다녀오시더라고요. 아, 갖고 오라고 한 건가요? 김치를? 아니요. 그냥 그거가 맛있었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아. 부인이 김치를 가지러 갔다 왔다. 네. 네. 그럼 아까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평소에는 성격이 어떻고 정치적인 얘기할 때는 또 어땠는지. 평소에는 예의 범절, 예의 바르게 뭐 말씀하시고 쌍스러운 말씀 안 하셨어요. 뭐 A씨 이런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일반 그 정치 성향을 빼고 보면 일반 사람보다 더 품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어, 조선일보 보는 사람이 저렇게 다른 때는 저렇게 멀쩡했어요. 정말 멀쩡한 사람보다 더 멀쩡했어요. 그런데 정치 얘기할 때는 어떻게 돌려요? 미친 사람 같았어요. 너무 세뇌당한 사람 같았어요. 세뇌. 선생님이 보기에도 좀 정치 얘기를 할 때는 성질을 어제 뉴스 보고 아시는 분이잖아요. 얼굴을 제대로 못 봤어요. 왕관 쓴 것만 보고 그럼 그분이 그분이라는 걸 몰랐어요. 지금 더 확대 사진 해가지고 찾아봤어. 아 그러니까 처음에 올라왔던 사진은 몰랐으나 그 부동산 이름도 네. 그때 이제 알게 되신 거죠? 네. 저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저한테 전화번호가 아까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찾아봤다고요. 아 네네. 그분이라는 사실을 딱 알고 나서 내가 알았던 분이니까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저 충격 먹었어요. 그 김상진 같은 그런 놈들이나 그러는 줄 알았지 그냥 저런 노인네들 많잖아요. 저 그 지지자들이지만 저렇게 막 부동산 하면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지 이렇게 그 사람 달려들었어요. 저 칼을 들고 아 나 너무
너무 놀래가지고 한번 울었잖아요. 너무 놀래서 진짜. 아니 칼을 들고 찌르는 게 아니라 온몸을 들어서 날렸더라고요. 너무 무섭고 그분이 사람은 정말 사람. 뉴스 같은 거 보면 뭐 이낙연 지지자다 아니면 민주당 지지자다 자작극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들으셨는지. 박근혜처럼 살짝 면도칼 얼굴 살짝 큰 게 아니잖아요. 몸을 날렸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서성거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직접 그 사람 병치 성향을 겪었잖아요. 제가 그 사무실에 30번은 들락날락거렸을걸요? 30번이 뭐야? 한 석 달 정도니까. 선생님이 보기에는 그 사람은 민주당 지지하거나? 아니라니까요. 욕만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왜 욕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말았다고 했잖아요. 아니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이 조선일보 보면서 계속 저한테 문재인 빨갱이라고 하겠어요? 지지자가? 그럼 그분이 이재명 이렇게 붙여놓고 사인 받으라고 하잖아요. 어떤 의도로 그랬을까? 어떤 뻔하지 않나요? 민주당이 뭐 무슨 뭐 이낙연 지지자였다 그 사람 이낙 뭐 민주당 내부 뭐 분란자 뭐 이런 식으로 하려는데 그게 되지가 않아요. 그분 아는 사람들 같이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분 친구들 다 그쪽 지지자고 아니 제가 직접 겪었는데요 뭐 와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 사람 조선일보 구독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몇 년 동안 공짜로 보지 못했을 거고 아마 1년이나 무료로 해도 몇 년 동안은 공짜는 아닐 거라고요. 지금 한 7개월 동안 월세를 못 내고 있대요. 네, 그랬다고 예전에는 봤어요. 저분이 어땠었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계시다가 네. 건너편 맞은편 건물로 이사를 가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부동산 자리가 세 번째 옮긴 거예요. 와. 네. 그러니까 아마 뭐라 해야 되지? 좀 약삭 빠른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좀 일머리가 빨라서 약삭 빠르게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임대차 사업을 하는데 저분한테 뭔가를 주려고 했는데 약간 좀 부지런하지 않고 좀 인상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 물건을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인상이 변한 것 같아요. 변한 것 같고 그렇게 평판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나대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부동산 하는 사람 치고 말도 그렇게 많지 않고 아 점잖았다니까요. 혹시 뭐 특정 유튜브 채널을 뭐 본다거나 뭐 그런 걸 보신 건 있으신가요? 저요? 아니요 그분. 그건 몰라요. 조선일보. 오로지 조선일보. 아 그리고 신동아책. 신동아책? 신동아. 요만한. 월간. 예. 월간 신동아? 예. 같이 차 타고 샹송 좋아하셨어요. 또 성품은 뭐. 예, 그래서 제가 너무 예 맞아요. 이 어떻게 이런 일을 그분이. 제가 싫어한다고 그런 조선일보에서 말하는 세뇌하는 식이 정말 줄줄줄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선생님 저 너무 듣기가 싫고 불편해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다음부터 안 하셨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정치 얘기를 하면서 듣기 싫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한 어느 정도 얘기를 계속 하다가 끊으신 건가요? 5분 안쪽이 한 5분 동안요? 예. 야, 그 5분 동안 수많은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싸우려고 제가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싸우고 싶었어요. 저도 욱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근데 조금 더 생각을 깊게 했죠. 내가 아빠도 어쩌지 못하는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민주당 너무 싫다. 너무 싫다고 아니야. 그냥 빨갱이 새끼들, 쓰레기 새끼들 저들 다 없어져야지 나라가 산다. 평소에는 또 온화했던 사람인데 네. 정치 얘기만 할 때 예. 무슨 뽕 맞은 사람처럼 너무 싫더라고요. 그렇게 그 얘기만 안 하면 정말 좋았어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 부인도 화장 곱게 하고 되게 품위 있어 보였어요. 근데 여기서 김치를 갖고 온 건 좀 웃겨했지만 집에 가서 누가 김치를 갖고 와요 식당에.